연령대별로 먹어야 하는 영양제 추천.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. 이 시기에는 1차 성장기, 2차 성장기를 지나 신체의 모든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.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. 비타민 A, 비타민 C, 아연, 칼슘이 함유된 종합 영양제를 추천한다. 20대에서 30대. 이 시기는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. 식생활과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아지기도 한다. 이 시기에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는 비타민 B군.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해야 한다. 40대에서 50대. 이 시기는 호르몬 변화가 많은 시기로 남녀 모두 갱년기가 오는 시기이다. 이때는 피로감과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.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은 마그네슘과 칼슘, 남성은 셀레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. 또한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. 60대 이상. 이 시기에는 관절염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노화에 의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기 쉽다. 이때 필요한 영양제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는 혈액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. 혈액에서 칼슘 수치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.